욥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정말 놀랐다. 욥의 신앙이 이 정도일까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욥이 지금 이 본문에 고백한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열 자녀를 한순간 압사해 죽었고 동방의 제일 부자가 완전히 거지가 됐고 봄에 악창이 나고 그러면서 밤새 신음소리가 물소리 같았다. 그 부인도 당시 이러고도 하나님 할 거요 욕하고 죽으시오고 도망갔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터리. 요즘 말하면 그냥 길거리에 떨어진 노숙자. 형, 이제 친구들 와서 너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 있지? 하고 공박하고. 그런 상황에서 욥의 그 고백이 뭐란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 안 보여요. 왼쪽은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떠난 거 아니래요.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대요. 오른쪽에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보진 않지만 일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이렇게 저주받아서 만전망한 가운데서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가는 길을 그분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사람이 몰라준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알고 있어. 전능하시고 전지하셔. 억울하고 부릅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그분이 나를 아시나니. 사람이요 자기 속을 알아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응? 그분이 나를 아셔. 그분은 회복할 수 있고 전능하시고 나는 그분을 사랑해. 나를 아시나니.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데. 주님이 정말 나를 아시나니 아시나니 묵상해 보세요. 눈물이 펄컥 나요. 너무 고통. 아, 내가 안다.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알파가 되고 오메가 되신데.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황금은 99.7%. 지금 성경은 순금 번역자 잘못한 거예요. 99.9%. 정금으로 그저성이 맞아요. 100%. 무슨 이야기냐. 나를 용광로 불 속에 내서 불순물 다 빼가지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야. 내 영혼의 상태가 중요하고 물질이 없어진 것 그건 별것 아니야. 하나님 나를 단련하고 있어. 하나님의 사람 변화시키고 있어. 나를 단련하신 정금같이 나오리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 더 크게 쓰시려고 그래요. 크게 쓸, 뭘 크게 쓸 거 있어. 다 망했구만. 어디서 무슨 일어날 힘이 어디가 있어 지금. 빈털터리가 몸에 악창나고 열차에 다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그런 말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야,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과 마귀가 지금 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서 상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니 하나님이 욥아 고맙다. 너는 내 자존심을 세워준 분이야. 마귀하고 지금 씨름하는데 모르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 고맙다. 고맙다. 너는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구나. 내가 마귀한테 질 수 없잖아. 지지 않게끔 네가 정말 내 하나님 사람답게 너는 끝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속으로 고마웠겠냐고요. 나를 단련한 정금같이 나온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 정금되는 게 뭘까?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취시하냐고 이스라엘의 명령을 어기자냐고 음식보다 귀하겠구나. 다시 말하면 말씀 먹고 말씀대로 지키는데 0.1%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정금을 받고 있는 말씀이요, 말씀. 회개는 뭔가 말씀에 빛난 말씀에 더 들어온 거요. 기준은 잣된 말씀이니까 지금 해답은 뭔가 하나님 좀 봐주시오. 어떻게 좀 쉽게 좀 통과해 주세요. 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말씀이다. 너 말씀 돌아와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그런 뜻이 일정한 누가 내게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행하시나니 그분의 계획에서 한 것인데 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오늘 제목이요. 내게 작정하신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랑한 가운데서 이 고백.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게 뭘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만 돈독하고 더 간절히 하나님 가까이 가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게 뭘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 안정 합해서 선으로 이루는 일이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 자 지금 일이 엉켜지고 어? 모든 것이 꼬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지금 무릎 옆보다 더 힘들고 어렵습니까? 자녀 하나당 10명, 1명도 사는 것 다 죽었다니까요. 부인도 없다니까요. 몸도 완전 약탈났다니까요. 완전히 이건 가장 비참한 자인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무슨 희망이 있다고 내가 정금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야, 이 언어가요. 믿음의 말 정확하게. 이런 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들었어요.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 고백이 그래 고맙다. 내가 때가 되면 이루자. 근데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은 말씀대로 어떻게 된가? 42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회개 하나이다. 회개란 말 처음에. 회개.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웁나이다. 자, 멀리 할 하나님 눈으로 보니 내가 회개합니다. 빛 가운데서 하나님 진짜 만나면 회개밖에 할 것이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분은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한 그분 앞에 할 말이 없어요. 죄성 육성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나이다. 근데 그 다음부터 욥을 어떻게 회복시킨가? 너 버들에서 빌어주래. 축복해주래. 버들을 빌매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복을 다 주고 열 자녀 또 주고 양 7천을 14,000 줘버리고. 자 무슨 말이에요? 버들에서 빌 정도로의 사랑의 사람, 지성소 신앙,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언제 정금 신앙을 바꿔줬다니까요. 그 고통 가운데서 아무리 그 시험이 있어도 정금으로 바꿔준다면 됐다는 거예요. 뭐요? 눈에 보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주님 원하는 사람은 나는 변화된 것 거룩한 하나님의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 작정하시 이루실 것이란 그 포인트로 좀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욥에게 그 코스라면 그 코스를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다윗을 왕을 세울 때 보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 다윗을 할 때 하나님 중심 보신다고 그러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예선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예선, 작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정론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울왕이 참 버림당한 것은 참 안 좋은데 사울왕은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다윗은 유다 지파예요. 이 이상도 이제 복잡 따지지 마세요. 자, 이미 사울왕 계통으로는 왕권이 안 나갑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홀이 왕권이 예수 유다로 와요. 왜 그러냐고 하지 마세요.
예선으로 봤다고. 예선 다 예선 예선 됐어요. 그리고 다 기름 부어줘요. 그때부터 성령 충만 받아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어떻게 하신가. 지금처럼 국회의원 선거도 없고 대통령 선거 없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떡 등장시켜갖고 골리앗에 벌벌 다 떨고 다 도망가고 뭐 그때 다윗이 정확하게 물맷돌로 명료시켜갖고 이야 다윗 다윗 온 백성이 길을 잡아 그러고. 예, 그렇구나. 내게 골리앗 잘 됐다. 아무도 못 이겨 골리앗은. 골리앗을 이기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예, 골리앗 벌벌 떨어요.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나를 출세시키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는 큰 이 가나안 땅에는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일곱 족속이 벌벌 떨어버린. 그때부터 싸울 필요 없이 벌벌 다 떨었어요. 요단강을 건넜지 여리고성 무너졌다고 하니까 뭐 다 혼비백산 돼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골리앗이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 다윗은 그걸 이겨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이기는 과정 보니까 평상시 자기가 물맷돌 실력을 길렀어요. 근데 아비 양을 칠 때에 사자의 입 곰 발톱에서 건져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 볼 때 너는 내가 이스라엘 출근자 사무엘이라 합격이 됐잖아요. 그럼 평상시 우리가 평상시 그걸 해야 되거든요. 어쩌다가 쨍이 안 돼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그래서 물맷돌 실력 길렀고 때가 다니까 정확하게 골리앗을 이겼고 영적으로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 받고 17장에 골리앗이 딱 드러났다면 그렇구나. 성령의 불 받으면 마귀가 딱 나타나요. 그제는 마귀의 지지 속해 바로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제 성령에 불 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출세시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를 줘요. 골리앗도 주고 어려움도 줘요. 그런데 그것을 골리앗을 놔도 어려움도 놔도 근데 그걸 믿음으로 물맷돌 가지고 던지게끔 만들고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할까? 다윗의 뜨거운 마음이 야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사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해? 거기서 다윗의 읍은 뜨거운 사랑이 막 그래갖고 불타게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영적으로 보면 이건 큰 신상을 뜨인 돌이 던진 거다 같은 건데 예수님이 마귀 이길 때 보니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세 번 기록되었을 때 뜨인 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어쨌든 다윗은 그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이겼지만 사울왕이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눈물 곧자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때 시편의 말씀, 주옥 같다는 말씀이 거기서 기록이 되는데 그게 다윗에 대한 그 계획의 작정이 이루시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역사하신가? 다윗이 그래서 물맷돌 실력이가 아니고 은혜로 믿음으로 던지니까 명중하게끔도 하고 믿음으로 던지고 나아갈 때 명중도 시키는 것이고 그러는 거지. 오늘도 우리는 최선다고 믿음으로 돌을 던지시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난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전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 우리 실력, 노력, 자격 반대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요즘은 모두가 자격적인 시대고 모든 이력서고 아니야. 내가 모낼 때 오병이의 축복 주님이 축사하심 오천이 모일 수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다윗이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도 힘드니까 아기스 왕 항복하고 정치 망명하고 근데 왕이 세상에 다이다 이리 와라. 너 유다 민족 미흡지? 같이 연합으로 가서 쳐버리자. 큰일 났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아니 메시아 모형 다윗이 자기 민족과 싸우면 되겠냐고. 근데 어쩔 수 없어. 다윗이 할 수 없이 그냥 그 안에 들어갔었어.
근데 그 장수들이 왕의 왕이여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도 같이가 싸워요. 저 원수인데. 그래서 왕이 다윗아 다윗아 나는 너를 믿는데 우리 장수는 너를 싫어하는데 가라. 누가 했어요? 다윗이 믿음 좋고 뛰고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항상 은혜를 했다. 은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보니까 세상에 시글락에 불타버리고 첫 자식 다 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들이 조금만 더 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때 기도 오니까 추격해라. 근데 어디로 간 줄 알아? 어? 적군의 향방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길거리에 애굽 병사가 쓰러져 갖고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그를 살려주니까 먹여주니까 그 입에서 다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축복은 다른 것 있잖아요. 쓰러진 애굽 병사 찾으세요. 애굽 병사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 축복은 거기서 있어요. 그래서 모든 새벽에 기습해 갖고 다 찾아오고 아무 인명 피해도 없고 어마어마한 소떼 양떼를 끌고 와요. 노량물을. 세상의 군병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 저들이 다윗의 노량물이라 또 그래. 그 앞에. 예. 소양을 자기들 가져가게 생겼거든. 돈 앞에 무릎 꿇어.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이 보니까 그 소떼 양떼를 가지고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을 하더라고. 피난 생활이거든, 근데. 그래서, 야 정치하면서 지혜는 있구나. 다 자기 사람 만들고. 어쨌든, 내게 작정을 이룰 것이, 다윗을 예선시켜 놓고, 골리앗도 만들어 놓고, 다윗을 출세시키고, 전부 한 그 과정.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어? 하면, 욕도 훈련시키고, 영의 사람 만들고 회복시키듯이 우리가 하나의 합격만 되면 언제 회복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뭔가 자 전도서 7장 14절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이 있어요. 햇빛만 주면 안 돼. 비바람도 치고 햇빛도 주고 그래서 곡식이 여물고 자라게 되는데 장래일을 능히 몰라요. 그럼 모르면 어떻게 살아요? 그 믿음을 삼고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주의 말씀만 돼. 몰라. 잘 되게 산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말씀을 지키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있어요. 원수가 사랑할 수 있으면 최고의 복이요. 오늘 말씀을 얼마나 사냐 그걸 보는 것이지. 이 말씀을 사라고 그 다음에 뭘 줄래요? 이게 기복신앙이요. 그 뭐 뭘 줄라고 그것 보고 말씀 지키냐? 말씀 지킨 것이 사랑이고 행복이고 사는 것이 즐겁고 여기서 영적 교제가 있고 기도도 사실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이고 만남이고 음성이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게 응답하시네 주시네 사랑의 관계에 깊어진 그 복을 주며 그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분과 이쁜 관계가 있네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보혈의 피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응답에 보다도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내 음성 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잖아요. 응? 언제나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 그런데 응? 몰라요. 다음 같아요. 예언하고 계시반 사람은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이 잠깐 주신 그만한 거예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모든 아는 것 같이 한 사람들은 위험한 것 있어요.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일을 만났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도 알지 못하고 갔더라고요. 근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파에 맞추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잖아. 사명에 사는 거예요.
누가 가만히 살까? 주님이 내게 신분을 시킨 사명, 하나님 내게 이거 원하신다. 나 너에게 사명이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면 그렇구나. 내 사명이네. 그래서 이 사명과 뭘까? 주님이신 사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하지 않고 나는. 그리고 갔는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가는 안 갔으면 어쩔까? 가면 이 띠임자가 찾는다 다시 가지 말아야겠거든요. 그 말도 맞더라고. 잡혔어요. 잡혀갔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을 암살한 40명이 기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470명의 군사가 다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예언도보다 중요한 것이 말씀 사명이 더 중요하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음식을 말씀대로 살고 내게 원한 그 길만 달려가면 나머지는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길로 로마로 가는데 유라굴라 광풍 만나잖아요. 풍랑을 만나요. 유라굴라 광풍 만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14일 동안 음식 먹지도 마시는 모든 가문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이 나타나요. 바울아, 이 276명이 전부 네 손에 있고 안심하라. 한 섬에 걸리리라. 그게 멜리데 섬이잖아요. 저는 유라굴라 광풍 만나고 고생을 죽으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멜리데 섬이 복음화돼요. 자, 보시라고. 원래 내가 가는 길은 아닌데, 왜 광풍 만나고 멜리디스에 가냐고. 그것도 뜻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그 우리 길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을 바꿀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고, 엎을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일을 이루셔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이 신학적으로 경륜과 섭리가 있어요. 경륜은 큰 설계 도면이에요. 계획이. 요셉을 궁무총리 삼으시려고 하나님 계획했어요. 그건 사실 요셉이 잘해서 아브라함이 있어 야곱의 그 계획을 이루려면 요셉이 궁무총리 돼야 돼. 그래야 이제 70명 가가지고 큰 민족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에.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꿈을 꾸고 해달 별이 전하고 야, 저 꿈꾼 자가 오다다 미워가 꿈을 파괴시키려고 바라보는데 그 파괴시킨 것으로 꿈을 이루시오. 오늘 멋있잖아요. 멋있어. 하나님이 전능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을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하고 거기서 2년 감옥살이 하고 국무총리 되고 전부 하나님. 그래서 국무총리는 경륜인데 그것보다 섭리다. 섭리. 날마다 섭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셔요. 이루셔. 저는 내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80년도 같아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내가 너를 신앙교회보다 큰 교회 주리라. 그리고 영적인 체험도 많이 주셨어. 근데 그 음성을 믿었어요, 진짜. 그러면서도 2년 동안 신앙 갖고 도고생이가 혼났는데, 신앙교회 관계 몇 번째 큰 교회죠. 근데 나는 신앙 안 가려고도 하고 별로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 그게 작정하신 것은 요셉의 계획이 듯이.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 계획이 있고, 여러분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다 청들 것이 아니오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작정 그 계획을 이루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요철화 때 여러 번 설교한 내용이 전도서 9장 11절이에요. 9장 11절을 보니까 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대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지혜대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명차대라고 재물 얻는 것이 아니고 지식인대라고 은총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하니라. 납다.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게 빨리 달려가면 선착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인간적으로 용사가 꼭 전역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명철자라고 해서 음식 먹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운명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시고 의지하고 바라보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기와 기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볼 때 우연히 같은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요. 섭리하시고 아합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을 심판하게 되는데 보면 우연히 병사가 화살을 쏘았는데 아합에게 이 변장 왕이 사복을 입고 사병 옷을 입고 있는데 맞아서 죽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연기를 보니까 누가 아합을 깨워서 길 나무에서 가게 할 거고요. 내가 거짓말 연기도 하겠나이다. 그러면 그 전에 하나님의 결제가 났어요. 근데 성경은 무심코 우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상 어쩌다 절대 아니요. 다 원인과 뜻이 있어요. 그만큼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했고 역사했고 오늘은 과거의 믿음을 심어놓은 것을 지금 먹고 미래는 내가 믿음을 심고 기도한 땀 흘려놓으면 때가 되면 거두고 부모가 열심히 잘해서 해놓으면 자식들이 거두먹고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의 법칙은 그냥은 아니에요. 예.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심 만이거든 적기심을 지켜두는 것이지 얼마나 네가 나를 사랑하고 고통을 느끼고 피를 뿌리고 일을 썼느냐 그걸 전부 보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와 기회와 우연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평안해요. 예. 내가 말씀대로 이제 살았으면 하나님 알아서실 것이고 좀 잘되고 못되고 막 있을 것도 없어요. 높이고 낮추고 알아서실 것이고 행동을 달아보실 것이고 주님을 높이면 내가 주님 높일 것이고 그를 품으면 영화롭게 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자녀관계 신부관계잖아요. 그것을 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역사하실 거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일하신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들이 이번에 너무 힘든 가정들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가정 누가 이렇게 됐구나. 어떤 가정 다 모르겠어요. 교육제 다 받고 갖고 적어놓고 다. 그런데 나는 반드시 믿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연다 훈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복주려 하기 때문에 요배의 시험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에게 비교하면 하나님이 연다 훈련을 왜 우리는 그래도 최선 다하고 하나님 뜻도 살라고 일을 썼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 충성스럽고 잘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더 힘들고 어렵네. 근데 하나님 보시고 아셔요. 절대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마 목회에서 이번처럼 위기감을 느끼고 힘들었을까 한두 번 있을 정도 진짜요. 저한테는 너무 세상에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막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수십 명이 난리가 났잖아요. 불신 앞에 난리죠. 뭐 모든 거 직장에 나오지 말아가지고 안디옥 다녔던 하나가 갖고 무조건 확진도 안 걸렸는데 음성인데 2주가 나오지 말아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뭐 안디옥 다 그거 갖고 그렇게 왜 교회만 그렇게 난리가 벌어서 절간이나 천주교를 안 하거든요. 어떻게 했네. 나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무리 해도 넘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또 더 그랬잖아요. 정말로 뭐 말로 그런 거 하고 싶다네. 어쨌든 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홍역을 치렀는데 제가 지금 영상 뜨고 있는 게 박영호 목사 눈물의 호소. 그건 그 유튜브를 찍으려고 해서 찍은 게 아니에요. 그건 고병찬 목사가 그 제목도 자기가 정하고 그냥 저는 그냥 찍어서 올려보냈을 뿐이 나는 편집 자기 알아서 해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 울고 있는 그게 그런 것을 넣냐고 왜 그러지 내가 뭐 하겠더니 난 자기 거 찍어갖고 내 거 넣어 그 속에 넣어주라 했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아니, 보냈더니 그래서 나는 또 이걸 잘못 보면 뭐 남자 새끼가 울고 그런 것을 다 찍어갖고 또 이거 유튜브 돌리고 나를 공격을 빌미로 주겠더라고 내가. 근데 그거 본 사람 내 순수성을 알더라고. 나 그런 뜻도 아니거든. 제가 울라고 한 것이 아니고 WCC만 뿌리 뽑은다면 내 교회가 없어도 좋겠다. 막 그러고 나서 뭉클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눈물이 난데 근데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우리 전사님이 영상을 찍었는데 다 찍었다고 생각하고 고개 숙이고 인사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사진 촬영 끝났으니까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폭발한 눈물이 나왔거든. 그것까지 찍어버린 거였냐. 그래가지고 제목이 뭐 그렇게 해버리니까 어쨌든 결과는 나는 WCC 그걸로 그 부산 집회 많이 듣더라고. 이제 관심이 있었고. 나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내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셨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되겠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고 아무리 머리 쓰고 노력한들 안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손을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 그 전에 부산 집회 유튜브가 5천, 6천이요. 근데 이번에는 5만 양쪽에 두 군데, 세 군데니까 10만 거의 가까이 되고 그게 뭐 주일날 설교 들어온 거에도 뭐 1,500, 2,000이 막 예배 들어오고 새벽에가 500, 1,000 들어오고 막. 이야, 저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WCC가 뭐라는 것을 막 이제 알게 되더라고. 놀라운 것은요, 어제 두 분이 오셨어요, 낮에. 오늘 새벽에 모르는 분이 오셨는데 세 분인데 보니까 세상에 새벽에 서울에서 1시에 차 몰고 아니 지금 좋은 KT 시대인데 KT 타고 와야지 시간이 없어요. 아 근데 세상 시간 없다고 나 만나고 우리 교회 좀 보고 싶다고 1시에 새벽에 차 운전하고 서울에서 여기가 와갖고 예배 참석하고 나하고 잠깐 30분 여기 오고 올라가. 근데 놀란 것이 야 정말 당신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겠다고. 그분들 공통점이 다 하나의 나라예요. 이 나라를 이기고 한국교회 위기라는 걸 알더라고. 너무 알아. 그래갖고 막 벌벌 뜨는 거예요. 시대를 알아요. 근데 우리의 비전이 이 두 분이 낮에 온 뭐 서로 모르는 분들인데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줄 거 다 똑같은 얘기고 그리스의 군병을 모아주겠다. 7천명 그런 뜻이더라고. 저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인전전의 금식성에 대신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 한 군데가 1900 그럼 나머지 몇 군데가 얼마가 갔어요?
개끌이 수천 개 되냐. 저는 성격이 그대로 못 봐요. 다 프린트 빼라. 야, 프린트 이렇게 빼. 다 읽어. 읽고 있어. 기도해 줘야지.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나도 기도해 줘야지. 이름부 기도했는데 아쉬운 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연락하고 싶은데 연락번호가 없어요. 응? 그 연락처를 적어주면 좋은데. 뭐 그러든 저러든 나는 그게 보면 제가 축복기도 해주고 그분이 나 기도하니까 나도 복을 빌어줘야 되고, 그게 보면 우리 교육을 안 떠나서 이 나라 민족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신 분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있고 기도하면서, 왜요? 나는 주님 앞에서 욥처럼 순전하고 정죄하고 싶고, 하나님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군병을 모아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살리고 한국길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 이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쨌다고? 그래서 어쨌다고? 우리 그럴 얘기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주님 정말 요처럼 좀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다이처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살까? 주님을 좀 더 기쁘게 해볼까? 그런 상황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로 복을 빌어주고, 바울은 감옥에서 맴맞고 참매하고 옥터가 없는 게 치진하고.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은 정말 목회가 힘든 시대예요. 그 좌파우파 단어도 쓰기도 싫어. 진짜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교회가 정말 속상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끝자락 왔을까? 너무 무관심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 이 나라 쓰시고 세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잠 못 자겠어요. 그거 믿기 때문에 팔아.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험도 당했지만, 너무 속상한 것이 우리는 40명이잖아요. 뭐 129명 막 부풀려고 언론에 내가 어떻게 좀 언론하고 싸울 수도 없고 정말 막 속상해요. 막 알도 못해. 막 야, 정말 우리 교회 안 풀렸잖아. 끝났잖아. 우리가 그대로 다 끝내줬잖아요. 한 명도 어렵지 않게끔. 근데 한 달 동안 5원 유튜브는, 5원 언론은.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정말 내가 감사한 게, 이 고병찬 TV, 안양 TV, 성선나라, 뭐, 이런, 제가 해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유튜브를 해갖고 막 정적으로 이렇게 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서로 일하고 있구나. 그분들이 알더라고. 이건 적은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줄 수 있어야지. 저는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주님, 제가 앞으로 큰 교회 되고 못되고 떠나서 나는 우리 성은 사랑을 많이 받고 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 가장 잘 되게 하고, 내가 뭐 정말 연약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 신방 가고 같이 친구가 되고 대화해갖고 진정한 프란시스의 흉내라도 좀 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정말 가졌어요. 왜?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아픔과 슬픔과 눈물의 쓴뿌리를 겪어본 사람만이 그 어려운 사람의 심정이 와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더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 필요하니까 회개도 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과정이다 생각하고, 그러고도 아직 멀었어요. 저는 날마다.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우리 성도들 지금 거의 제가 딱 아는 사람 한 청년 하나요. 떨어진 사람 없어요. 그분도 내가 한번 만나면 될 것 같아. 워낙 얼른. 그래서 우리 성도 현재로서는요, 다 시험 등 같아도 다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났어. 그리고 아 여기서 우리 성도 연단 훈련 받아가지고 다 강화된 과정이구나.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옆처럼 알거지가 돼갖고 내가 하나님 더 크게 쓴다고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작정하신 이루실 것이라. 우리 교회의 작정을 이루실 것이라. 감사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가 홍역을 치렀지만 이것 때문에 WC가 잘못된 거 알려져서 전 한국이 알게 돼가지고 이것만 뿌리 뽑아본다면 주님이 분명히 요셉의 감옥이라고 전주에 내가 아주 그 훌륭한 여자 그 기도원 원장님이 또 전화가 왔어. 똑같은 얘기요. 그분은 제 유튜브도 안 들었더라고. 그 요즘 나 유튜브 하나 안 들은 분이요. 근데 목사님 요셉의 감옥이라겠어요. 그래. 유튜브 들었어요? 본 유튜브들을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알아. 나 요셉의 감옥이라는 것이 아 이게 맞구나. 감옥은 좋지 않아요. 요셉의 감옥은 때가 되면 해답을 얻었잖아요. 이미 30세에 이미 공무처 세웠잖아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고 이 나라를 새롭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